그리고 채팅도 있어요. 왼쪽 밑에 보면은 여기 채팅 있죠. 새로 시작하기 누르면은 이렇게 딱 떠요.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의 이렇게 이름이나 주피터 하니까 주피터가 여러 사람이 뜨죠. 여러 명 뜨는데 이 주피터인가 내가 아는 사람인지 이 주피터가 내가 아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죠. 그죠? 이렇게 됐잖아요. 선택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알고 있는 단어가 이것밖에 없네. 선생님 알고 안녕하세요 하고 날아갔죠. 그러면은 내가 선생님하고 주고받은 메시지가 여기에 다 저장이 돼요. 왼쪽 편에 보이죠? 주피터에서.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서로 채팅을 해보기 바랍니다. 지메일을 이용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. 카톡만큼이나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. 이것도 스마트폰에서 그대로 이용하는 거니까 카톡도 좋지만은 이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. 마찬가지로 카톡에서 영상통화하듯이 여기서도 이 버튼을 이용해서 영상통화도 할 수가 있고 메일 보내기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.